오랫동안 그래도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하시다 보니까 좀 지치실 것 같아요. 방금 저희 DH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어요. 예, 저기 사실은 탄저병에 대해서라든가 감 탄저병이라든가 사과 탄저병에 애들이 얼마 정도 만약에 비가 처음 와가지고 탄저병이 움직였다고 해봐요. 우리처럼 주구장창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잠깐 가물기도 하고 말라서 햇빛도 나고 그래서 바짝 말라 있다가 다시 또비 오거든요. 또 저녁에는 이슬이 내리고 또낮 동안에는 아침 일찍에 안개가 끼고 그렇게 해서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DH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감 탄저병을 가지고 이제 실험한 것에 의하면 약 3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얘네들이 말라서 죽어요. 3시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에서 보형군이 딱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있다가 얘네들이 중간에 이렇게 감염 중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기서 병리학적으로 감염 중단이라고 하는데 그 타임을 제가 재봤어요. 했더니 탄저병은 기본적으로 고온성 병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감에서는 거의 저기 수학기 무렵까지도 착색이 되면 다 감염돼 버려요. 탄저병도 제가 알기로는 끄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 반점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초기에는 굉장히 커져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저기 반점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절대 병원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기는 비가 일단 올 때부터는 DH를 계산을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DH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도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시간별로 온도를 착착착착 계산을 하되 중간에 이 사이에 3시간 정도 약간의 이제 마르는 타임이 있다한다면 만약에 110 이전에 이렇게 말라버려가지고 3시간 이상, 4시간 정도 이렇게 말라버렸다. 그럼 그 균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하고 배하고 저기 사과하고 균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날씨가 아무리 이제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녁에 이슬이 낸다든가, 비가 많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이슬이 온다든가, 아침에, 무렵에 안개가 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마른 상태에서 물방울이 그대로 맺혀 있으면 그거 비온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비가 온다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 그래서 상대 습도가 95%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감염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계속되어 있구나. 우리 과수원에는 지금도 비가 오고 있구나 하고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 조건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비 오는 조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감염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린재 이야기하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노린재가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기재배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서양 전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선진국도 유기재배를 잘하시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교미결란제가 필수입니다. 교미결란제가 필수고 교미결란제가 딱그 과소만 딱 해보지 말고 조금 더각 기퉁이에는 좀 밀도가 좀 높아야 돼요.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채소 저기 교미결란제가 좀할그 저기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작은 면적에서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기퉁이에는 좀더 넓게 좀더 많은 양을 안쪽보다는 더 해서, 그래서 약30% 정도는 가쪽을 더 많이 두라고
2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좀더 나고 지침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인데, 노린재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우리 그 저기 그 김상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걸 많이 쓰세요. 적성병 방제를 위해서 그 비가 오면 그 사과도 적성병 많잖아요. 붉은별무늬병 그게 많은데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가 사실은 황이 적성병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적성병이 자주 이렇게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황을 대다 뿌려봐도 잘 안 들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200m 기류가 오는 쪽 200m 안에 쪽에는 기류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기류가 오는 쪽은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봄철에. 특히 걔네들이 움직이는 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3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비가 오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황색으로. 그래, 부풀어 올라와가지고 그 애가 언제 끊어지냐면 저 남양주 쪽에 갔더니 6월 10일까지도 걔네들이 좀 활동을 하더라고. 근데 보통 5월 하순이면 얘네들이 세력이 다 끝납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가 오면 비가 딱 왔잖아요. 충분히 젖었잖아요. 그러면 향나무에 가서 그걸 가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김상국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일반 약재 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저기 그 약을 뿌리는 겁니다. 향나무에다가. 이게 약이 잘안 들어가니까 특별하게 또 만드셨죠. 세게 해가지고 고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게. 향나무가 겉을 보기에는 참 온순한 것 같아도 약을 뿌리려고 관리하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나무예요. 왜 그러냐면 약이 안 들어가. 이게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이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약은 비가 오면 나중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안쪽에는 젖지도 않았어요. 약이 안 들어가. 그리고 늦게까지도 남아있어. 근데 보면 주로 이제 그 가쪽에 이렇게 정리를, 눈 정리를 많이 해버린 데 같은 경우에 가시 같은 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바늘잎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끄터리 부분에서 전정을 하고 나는 이 끄터리 부분에서 이, 그, 저기, 그, 적성병, 그, 동포자들이 거가 무더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제를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밀도가 확 떨어질 거고, 특히 기류가 있는 방향 중에서 이동은 약 2km도 간다고 하는데, 적어도 2km 간다는 것은 2km에서 이렇게 날라오더라도 내 과선을 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근데 200m 반경 안에 있는 것들은 직격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관리를 특별하게 더 해주고, 전정 가지 가터리를 저기 그 우리 가이스카 향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정만 예쁘게 이렇게 또 동그랗게 이렇게 전정만 잘 해줘도 가에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94%가 떨어져요. 94% 정도가 가에 다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 같은 걸다 떨어지는 예쁘게 만든 순간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3월 중순 이전까지 그 전정만 해버려도 괜찮이 좋고 전정해 놓으면 약 들어가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좀 그쪽으로 하시면 되는 것처럼 노린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기 집합페로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방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페로몬으로 다 해요. 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기 그뭐 알코올 종류로 해가지고 이제 유인하기도 하지만 저기 그 대부분 저기 그 뭐예요. 그 나방류는 성페로몬으로 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개체수를 확인하고 그걸로 해갖고 나방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컷만 죽으니까. 걔네들은 암컷이 여러 번 해요. 저기 여러 남자를 만난다고. 저기 수컷을 만난다고. 그것처럼 똑같아. 노린재도 마찬가지예요. 수컷도 암컷을 여러 개 만나고, 암컷도 수컷을 여러 번 만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걔네들이 어디서 월동을 하게 되냐면, 4월 달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성충이 돼갖고 나와, 성충으로 월동을 해갖고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났냐면, 주로 그 나무 밑에서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주변에 뭐 향나무라든, 저기, 측백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측백에 이런 저기 그 열매들 달린 거 있잖아요. 열매들.
이게 측백나무과 같은 게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 저기 노린재 밀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측백나무의 그 구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걔네들이 내년에 많이 생길 거다, 적게 생길 거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나무에서부터 이동을 해옵니다. 얘네들이 이제 우리 맨날 저기 그 사과나만 먹고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온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봉지예요. 봉지가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재가 있어요. 약재가 있는데, 우리가 쓸수 있는 약재는 그 제충국은 그 저기 그 잔여 기간이 약 3일 정도 된다 그래요. 제충국이 그 노린재에 대해서 이게 그것도 제충국이 그 피레스로이드계의 일반 약재에 대해서. 근데 제충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는 저기 식물 추출물 비슷하게 쓰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쓰는 거다 보니까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 약효 잔여 기간이 짧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일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걔네들이 맞더라도 그닥 우리가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충이 잘안 죽어요. 잠깐 기절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이더라도 약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도 사실은 그잘 몰라가지고, 노린재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막 생태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나고 뭐 언제 몇번 세대를 반복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답을 아무도 못 해줘. 약 뿌려라 그래. 그리고 끝내요. 근데 약이 안 들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대학이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이런 노린재 때문에 실용적으로 이제 농업인들한테 하는 거 지침서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한 장면을 제가 뜯어왔어요. 뭐냐면 성충은 우리가 윙 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충일지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피해가 많이 있다 그러면 뇌 과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어쩔 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예 저기 그 약을 뿌려줘야 돼. 근데 주로 가 쪽에 특히 산야지하고 많이 접해 있거나 뭐 측백이라든가 많이 접해 있는 그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살포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또 봉지를 쓰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오랜 전 저와 실증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그 아까 방금 향남을 제가 그 적성병 이야기했듯이 그 노린재에도 우리는 직접 나무에다가 사과나무에다가 그 델타메슬린이라는 피레스로이드계 약제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걔네들을 그 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한걸 보니까 그 망의 네트에다가 얘네들은 그 올라올 때그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트랩을 좋아해요. 집화페로몬. 이렇게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어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네트에다가 약을 뿌렸어. 약을 뿌려서. 그래가지고 10초 정도 얘들이 그걸 노출된 동안에 쬐깐한 저기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은 그냥 몸체 충치가 작으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충 같은 경우는 불과 30, 40%만 죽더라 이거예요. 10초에 노출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우리 그뭐 여기 책상 정도 되는 것에다가 집화페로몬을 좀 농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과손에서 적어도 저기 그 얼마 정도 떨쳐줘야 되냐면 적어도 10m 이상은 떨쳐줘야 돼요. 공터에다가 저기 아니면 산지에다가 올라올 만한 그런 데다가 그 올라올 수 있게끔 밑에다가 네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3일 간격으로 델타메스린이든지 그 피레스로이드계 약제를 거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에 집합해놓으면 우리는 과거에 끙끙했었죠.
지금도 끈끈이를 일부 쓰실 거예요. 끈끈이를 쓰게 되면 이제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우리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 이제 끈끈이를 써도 무방하는데 이제 그런 약제를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손 스프레이를 같은 걸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하다 없으니까요. 예찰만 부지런히 하면 뭐합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제 아까 그 봉지 같은 경우는 배가 같은 경우도 지금 노린재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이제 소대라고 해서 쬐깐한 봉지가 있어요. 파라핀으로 종이로 되는 거. 그 소대를 일단은 씌우게 되면 그 저기 그 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콩가루벌레라든가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어두우면 얘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유익구에다가 이제 황 같은 것도 바르기도 하고 소문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을 저기 그 과경부 부분을 약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그 테이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못 들어가고 또 밝으면 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소대가 작은 봉지가 그 자체가 좀 노린재뿐만 아니라 깍지벌레에 있어서도 방어를 해주다가 2차적으로 다시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면 좀 더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두 개를 실험을 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제가 실험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유기재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필드 실험을 하기가 사실은 과수 분야에 있어서는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험을 하면서 AB 실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열심히 조사 안 해요. 이게 되겠는가 마는가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게 되겠다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라면 이제 같이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스스로라도 유기사과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각자 생각나는 것들은 질문하시고 서로서로 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이렇게 다 각자가 다 보는 눈이 틀리니까요. 그러면서 정보 공유를 부지런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린재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성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한 줄 건너서라도 이렇게 하고 대신 보름 간격이 아니라 7일 간격으로라도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얘네들 기피 효과를 더 유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어져 버리면 걔네들 약효 기피 효과라든가 잔효력 같은 것들이 3일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충만 죽어나지 그리고 외부에서 날라온 것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과과수원을 위협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연소자재 저온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도입을 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포그 시스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얼음 안에다 가둬가지고 조온에 안 빠지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 피워서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도 많이 제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불 피우는 거예요. 불 피우는 게 미개한 게 아닙니다. 예전도 우리는 10년 전에는 다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작년처럼 그런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정도 계속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 5일 정도 계속 저온이 노출돼 버렸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놀라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캘리포니아예요. 포도 가수원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인데 이 높이가 얼마예요?
9.8m예요. 우리나라 몇 미터죠? 6m나 많이 내면 6m나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펜 길이가 얼마 정도 된 줄 알아요? 펜 길이가 3.7m예요. 우리나라 얼마 정도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높이도 절반도 안 돼. 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영하 2도씨 들어가면 요거 하면서 불 피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그 저온피해 양상이 우리는 다 서리로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뭐 저녁에 바람이 안 불고 저녁 이전 날씨하고 저기 그 청에서 서리 내릴 조건들은 교과서에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람 저온피해 받았나요? 바람이 쌩쌩 부는 상황에서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또시 죽어버렸잖아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서리 조건이 아니다. 저온 피해다. 동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뭐 방상팬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수 처리를 한다든지 온풍기를 써가지고 그 바람에 따라 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온풍기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건 그나마 그래도 신사적인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높이에 있는 것은 방풍팬 같은 경우는 높이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상층 공기를 밑에다 밀어준다는 개념인데 다 추워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써요. 이게 포도밭이 프랑스에서 하는 건데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농장에 가보면 겨울철 무렵 정도 되면 한 4분의 1 정도가 얘네들이 채워져 있어요. 이게 요 정도 이렇게 분유통보다도 약간 큰 크기예요. 다 양초예요. 양초. 안에가 심지가 큰 심지가 하나 들어있는 양초. 그래서 토치로 이렇게 하면 이걸 10m 간격으로 하나씩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프로판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피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안하게 저녁 내내 불 피우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이 지금 깡통 속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뚜껑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불법 폐기물로 해가지고 우리 저 왕겨도 못 태워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그 액체 파라핀하고 저기 그 목재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탄올 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음식점 가보면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그 냄새도 안 나고 근데 열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는 불쏘시개로 하고 이 안에 저기 그 메타 저기 그 액체 파라핀이 굉장히 석유만큼이나 그 저기 열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여기 뚜껑을 절반 정도만 이렇게 다 닫아주면 한 5시간 정도 이게 불이 계속 타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찜통이에요. 한 말 반 정도 되는 거 찜통이에요. 우리 뭐 애들 기저귀 삶고 막 그, 저기, 그, 젖병 삶고, 그거 통이에요. 요 통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연속 구멍을 조그만 구멍만 좀 내줘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기, 석유만 넣으면 돼요. 석유만. 석유처럼 싼 여론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더 싼 것은 연탄인데, 연탄을 쓸 수가 없어요. 특별한 기구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요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불 피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찜통이 보통 저기 양은 한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는 한 2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라든가 거기 가보면 저기 뉴질랜드 가보면 이렇게 저기 난로가 이렇게 가수원 저기 방풍벽 방풍수 밑에다가 다 이렇게 쫙 쌓아놨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팔레트 위에 딱 올려놨어. 이 기계로 가갖고 들고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고요. 근데 우리 그런 측면에서
좀 저온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착가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좀 대응을 이런 식으로라도, 석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3리터 정도 한 5리터 정도 하니까 한 3시간 정도 떼든가 그 정도 하더만요. 그러니까 5리터 정도 하면 얼마든가, 석유가 한 700원 정도 되니까 3,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0평에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류가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런 연소 장치를 쓰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타리를 한번 해놓고 그 위에다가 연소 깡통을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 불부터 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불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거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박사학위를 할 때 까치를 가지고 했어요. 까치 실험을 해가지고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까치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 하는 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제 지금 사과밭은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요 직박구리, 그 다음에 여기 물까치, 이 까치, 워치일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주로 이제 사과밭은 전부 다 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 까치하고 이 어치는 몸 사이즈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어치는 이렇게 날개를 쭉 피면 청색이 이렇게 쫙 백해요. 보여요, 어치는. 근데 이제 직박구리하고 요거 두 개는 까치 한 절반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날아가는 것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찍찍 소리 나는 거죠. 지금 주변에 많아요. 얘네 직박구리고, 여기 물가치는 끝, 머리는 까만데 등쪽이 약간 연푸른색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한데 얘네들은 꼬리가 기니까 날아가는 것도 별로 저기 그 볼품이 없어요. 여기 파닥파닥파닥파닥 해서 날아가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개구리 소리를 많이 내요. 개골개골개골 소리를 많이 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다음에 종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유기재배지 같은 경우라든가 축사가 있는지, 특히 축사가 주변에 많이 있는지, 축사, 가손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같은 경우는 까치라든가 까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축사가 있는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지금 4월까지 까치를 잡아놓지 않으면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육기 때는 이제 못 잡아요. 걔네들 유인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 밀도를 떨쳐 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기피자재를 쓰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밀도 너무 높아 버리면 쫓은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안 들어줘요. 근데 밀도가 내 눈에 보기에 다 돌아다녀봤자 다섯 마리 미만이다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기 5월달 무렵에 다섯 마리 미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종소리만 울려도 얘네들이 다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기분 나쁘니까 단대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거꾸로 해버리면 기피자재가 전혀 효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를 먼저 떨치고 기피자재를 써야 된다. 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밀도를 떨뜨리는 방법 중에서는 요 트랩이 있습니다. 여기 트랩 보셨죠? 요 까치 트랩 안 보셨나요? 요 트랩이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만들어진 트랩이에요. 이 트랩은 까치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냐면 사료만 주면 안 돼요.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동물성 저기 당내장 같은 것들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약간 따뜻한 곳에 좀 썩혀가지고 밖으로 가야 돼요.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그거 하고 밑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좀 떠가지고 애들이 놔두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 자리 이렇게 주변에 잘 앉아요. 그리고 약간 개들 안 떠다니고 그런 장소에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렇게 놔두게 되면 어떠냐면 이 자리에서만 제일 최초로 잡은 거예요. 71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걸 다 잡아버린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면 잠자리였어요. 애들 잠자리. 까치가 모여서 잠잤는데. 그래서 2km 반경 하에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까치는 다 잡아내요. 그 동네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까치도 있고 직박구리 물까치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먼저 까치를 먼저 잡아야 돼요. 까치를 잡고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번식을 해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 만큼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까치를 잡으면 그 다음에 직박구리 잡아야 돼요. 직박구리와 물까치 잡았는데 직박구리와 물까치는 저기 동물성 먹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그 과수원에서 이제 사과 같은 거라든가 저기 여러분이 그 오렌지 같은 거 먹고 나서 약간의 껍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식물성 먹이를 좀 갖다 놓으면 사과도 썩은 거 같은 거 그걸 잘라서 절반 잘라가지고 여기 사다리 위에다가 한두 개 올려놓고 밑에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배 같은 거라든가 약간 좀 그 상품성 없는 것들 있잖아요. 밑에다 깔아놓으면 얘네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까치랑 같이 있으면 까치도 여기 먹으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까치는 식물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까치가 한 마리 들어와 버리면 직박구리 물까치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꾹꾹꾹 하지 말고 먼저 까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물까치 직박구리 잡으면 걔네들은 군집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마리만 들어와도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만 관리를 하셔도 한번 물가치가 그 동네에 자리 잡으면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치는 조류종 중에서 가장 유명해요. 뭐냐면 언니가 저기 그 자기 엄마가 있어요. 어미가 있어. 근데 딸이 엄마의 새끼를 또 2년 차에 낳는 새끼들을 키워줘. 그런 사회성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종족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물가치는 굉장히 오래 남고 까치도 막 쫓아버려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먼저 까치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물가치를 하면 밀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 그 시기가 지금 까치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까지 해버리면 애들 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른 새끼들도 알른 새끼들도 다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번식기예요. 그래서 지금쯤 해버리면 밀도 감소 효과가 좋고 먹이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방조망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면 참 제일 좋아요. 근데 방조망이 안 된다 그런다라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새들이 날아오는 비점에서 걔네들한테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새들이 생존 전략은 뭐냐면 날개예요. 날개에 거슬림을 주면 걔네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평생 그 근처에 안 와요. 그 기피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낚싯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그 저기 오른쪽에서 나무하고 외곽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가면서 여기 이런 데 다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굉장히 그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쓰시면 괜찮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조망이 못할 경우에. 그 다음에 멧돼지인데요. 멧돼지는 지금 간단히 한 설명을 해드리면 멧돼지 포획 트랩을 요즘에 이제 이쪽에 ASF 때문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 이 포획 트랩은 철저하게 총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 트랩은 이제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한 15일 정도 먹이 유인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갖다 주고 먹이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있는 멧돼지를 다 그 자리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불러들인 다음에 트랩을 바로 처음부터 트랩을 놓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불러 모아놓고 트랩을 문을 열어놓고 또 그 안에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문연 상태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이제 서너 번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먹는 가닥이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것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것 처음 잡았어요. 그때 잡을 때에 제가 총 까는 것이 16개를 깔았어요. 근데 오로지 성공한 것은 세 군데밖에 성공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료비들이 안 도와줘요. 딱 원인 하나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가 총알이 다 있어요. 먼저 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가서 저기 그 동사무소라든가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걸 나 여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기 그 수료비하고 이렇게 짬짬이를 해줘요. 짬짬이를 해줘. 근데 그 수료비들이 와가지고 그럼 이제 먹이 유인도 잘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잡힐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그날,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협조관계가 안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저기 그 수료빈 자체가 그 트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섬 같은 데라든가 그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이 트랩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수료빈과 협조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은 반드시 먹이를 갖다 잘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유인을 많이, 그 낚시하듯, 집어하듯이, 저기 멧돼지를 잘 유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불러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트랩을 놓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만 잘 지켜지면 멧돼지는 관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자유롭게 이제, 아까 지나갔던 이야기,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쪽에 부분이고, 제가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다 아는 것이냐? 다 그러지 않거든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 그럴게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었으면 질문 좀 하시죠. 예. 아, 예. 아, 제가 이제 두더지는 사실 두더지뿐만 아니라 사과에서는 사실은 들쥐가 굉장히 문제예요. 들쥐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좋은 방법을, 저 두더지는 요즘 철물점에 가면 이렇게 꽉 집어가지고 이렇게 놔둔 미리 지가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게 있어요. 빡생으로 해야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것도 있고, 구멍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밟으면 얘가 탁 집어가지고 이게 몸이 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두더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되, 문제는 들쥐예요. 들쥐는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배연구소에는 지금 총 12개의 지금 그 쥐트랩이 지금 깔렸어요. 지금 깔렸는데, 문제 뭐냐면, 블루베리라든가, 백아수원에 이렇게 보면 구멍 없는 데 없어요. 다 구멍 뚫렸어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의 피해가, 설치류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접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보니까 지나가는 먹이로 유인해서 그 구멍에다가 뽕 빠치는 거예요.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데 두더지는 아직은 그 방법을 쓰긴 한데 두더지는 그 용량이 좀 커가지고 저는 그걸 못 쓰고 들쥐 종류만 지금 일단 해놨는데 어떻게 됐냐면 깊이 40cm. 깊이 40cm, PV 시간, 직경, 저기 그 8cm 이상 되는 것을 깊게 이렇게 해요. 그다음 밑에다가 여기를 그 망으로 우리 그 저기 그그 저기 그 뭐예요? 집 저기 그닭 있죠? 닭. 닭 키우는 거그 닭망 있죠? 닭망. 그한 메시가 한 3cm 전후가 된거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 겹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묶어. 밑에다가. 이못 깔고 나가게. 그래 가지고 그 안에다가 땅콩이라든가 우리 저기 그 시중에 나가면 외국에서는 뭘로 하냐면 땅콩 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잼으로 발라서 이렇게 그 빵에다 이렇게 발라먹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 숟가락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류들이 저기 그 식감이 이렇게 동하는가 봐요. 아, 저녁에 그 위에다가 그냥 뻥 뚫는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측백나무 잎사귀라든가 이렇게 넓직한 것들을 이렇게 딱 덮어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본에서 그것이 돼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사과 사랑방, 사과 기술 공감이랑 다른 과정에도 다 알려놨어요. 그거 다 보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300평당 한 6개 정도만 깔면 거기 있는 쥐 같은 것들이 밑에 그래갖고 두시셔 놓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하고 사야 돼요. 그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요런 저기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안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렇게. 가쪽을 다 막아. 파이프를. 그래가지고 구멍을 쬐깔하게 앞하고 뒤에만 이렇게 뚫어놨어. 그 안에다가 그 설치류들이 저기 쥐약 있죠. 쥐약. 쥐약을 거기다 묻혀가지고 그 약을, 저기 약, 그 저기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유인화해서 뭐 잡아 죽이는 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관리를 하더만 걔네들 먹이라고. 그래도 나무가 쥐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밑둥지를 다 없애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뽑아져요. 그 정도로 설치를 피해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 예, 돌아서 그러면 그것이 거의 똑같네. 그 지금 들지류예요. 들지류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들지류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좀 농업기관에서 접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잡고 걔네들이 어떤 종류들이 그 근처에 사는가만 일단 그것만이라도 일단 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실용화되어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그 깡통 있잖아요. 깡통 같은 거 저기 그 한 말짜리 깡통 그거 거기다 묻어놔도 돼요. 한 말짜리 깡통 그 정도 돼. 없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원래 일본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말짜리 깡통을 쓰든가 아니면 PVC 파이프를 쓸 때 직경이 8cm 정도 되는 작아. 그러니까 뽕 빠지면 지가 몸이 잘 안 움직여. 그 안에서 이렇게 딱 지 몸이 이렇게 접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활동도 많이 못 하고. 근데 대신 한 말짜리는 그래도 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돌고 막 이렇게 점프도 하고 막 날이다고요. 대신 높잖아요, 얘가. 이제 그래서 없으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것을 40cm 잘라 가지고 밑에 망으로 저기 철사망으로 해서 딱 고정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파묻어 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 저기 그 가지 같은 걸 올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저도 이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담가 놨습니다. 제가 뭐 답을 못 드려서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일본에서는 거의 잡지가 나왔길래, 그, 저기, 과실 일본이라는 잡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의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질문이 융합제를, 농도를, 생육기 중에 동일하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질문하셨어요. 지금, 그, 융합제 같은 경우는, 월동기 같은 경우는, 그, 인편이 안 벌어지고, 꽃이 안 피고 그러기 때문에 약해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개화가 돼버리고 잎사귀가 어린 잎이 이제 노출이 돼버린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월동기의 농도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 시중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석회융합제 같은 경우는 500배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곰팡이 종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 병균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해가 특히 이제 29도, 섭씨 29도 정도 돼버리면 약해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약액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마르는 곳이 있잖아요. 잎사귀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약해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또 내지는 석회융합제를 지나치게 자주 이렇게 그 누적적으로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잎이 다소 관행재배보다는 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일단은 석회가 적화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참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적화제로서 쓰는 것이 이제 그 뭐 석회융합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쓰죠. 근데 문제는 그 약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잎 전개가 좀 늦어요.
잎 전개가 늦는 것이 초기 전개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석회화합제를 뿌리게 되면. 예, 제가 이제 배에서 경우에, 배의 경우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잎은 잎이 좀 크고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좀 쪼망쪼망해. 그래서 조기 전엽이라는 것이 포도하고 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잎사귀를 많이 확보를 해주고 조기 전엽이 특히 과촉엽 부분에서 단과지에서 나온 과촉엽은 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초기 생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밑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과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과실 특성 자체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과촉엽을 지키는 것이 병해충의 요점이에요. 핵심이에요. 잎을 지키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초기 생육이 약 10일 정도 늦어진 것을 저는 배에서는 느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는 자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기 사과는 적과제로서 이제 석회융합제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무 이제 적과 노력도 많이 꽃 단계에서 많이 저기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장 양분도 많이 한 곳에 몰아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석회융합제를 쓰는 것은 이제 좋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 전엽이 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 같은 것들이 약간 석회융합제로 인해서 좀 작아지거나 늦게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배에서 확인되고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두번 정도 외국에서도 두번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나왔는가? 여기 안 해놨구나. 저 벌레 익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배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2년 전에 그 벨기에랑 독일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끝까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유기재배의 해충 관리는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자재도 많이 들고 비싼 자재를 많이 써야 돼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충 자재 때문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충을 그래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꽃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SSG가 지나가면 바퀴 사이에다가 꽃이 연중으로 이렇게 피어가지고 꽃이 벌레를 유인할 수 있는 그 꽃을 이렇게 플라워 스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꽃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래서 거기다 해놓으면 걔네들이 이제 천적이 그쪽에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지를 하더라도 다시 천적이 다시 가서 이렇게 갑자기 해충들이 많이 안 생기게끔 얘네들이 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과과수원이든 백과수원이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해충 같은 경우는 천적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착하기 전까지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따로 들어와요. 대신 우리가 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은 밑에다가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기 그때 저기 그 한번 박정호 박사님과 한거 했던가요? 그대로는 안 했던가요? 이제 지금 꽃길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저기 유기재배과라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그쪽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아마 저기 그 SSG 사이 지나간 자리에다가 꽃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그래도 벌레가 예전 비싼 약들이 많잖아요. 그걸 좀더 적게 쓸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천적들이 그 포식성 천적들이 살수 있는 집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통으로 이렇게 그 우리 그 박스 골판지 있죠. 골판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쪽에 밖에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요. 유리 테이프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비안 맞고 축축 안 해주고 그 안에 거미라든가 집게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먹어치우는 것들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청개구리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청개구리가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여러분 밭에도 청개구리 많죠? 아주 좋은 천적입니다.
그래서 천적들을 키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것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해충 방제에 있어 가지고 친구고, 그 병에 있어서는 저기 그 석회융합제라든가 낙엽을 치우는 게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야지만 더 효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저기 3시간 동안 저랑 같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좀 이해되신 것 같아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이라도 좀 하시다가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연구소, 농촌 유튜브 배연구, 농촌진흥청 배연구소를 치시면 일부 제가 저기 일반 관행재배에 준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이제 DH 개념이라든가 저기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그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좀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유기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잘 단결하고 서로 통하는 면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러웠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협력을 해야 되고, 나날이도 발전되는, 지금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에 잘 되면 또 오늘이 참 보람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칠게요.